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하려고 하는 영상은 그동안에 모형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였던 작업이 커팅 작업, 절단, 뭐 재단 이런 거 하는 작업인데 어떠한 커팅 도구가 제일 유용했나 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칼은 뭐 특수한 경우 아니면 제일 많이 쓰겠죠. 이거는 뭐 특별히 제가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테이블 소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테이블 소가 있고 3화문 진동한다는 제품명이 원더 카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더 카타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원더 카타는 일단은 충전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휴대성이 매우 좋습니다. 이 충전 상태입니다. 근데 꽉차 있는 게 이제 충전이 잘 되어 있다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사용할 때 여기 있는 걸 누르면은 눌렀다 뗐다 손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금속 이외의 것은 대부분이 다 자를 수가 있습니다. 종이도 할 수가 있고요. 나무도 할 수가 있고, 이제 금속 종류만 빼고는 거의 대부분의 저희가 다 됩니다. 나무는 이제 연기가 나죠. 이런 식으로 막꼭 하는 듯한 냄새가 납니다. 진동에 의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 금속 자는 이게 닿을 때 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자를 수가 있습니다. 잘리는데 조그만 방심을 하면 녹기 때문에 자기 의도치 않게 소위 말해서 삑사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많이 써본 사람 입장에서 단점이 뭘까? 일단 너무 느리게 하면 그 주변이 녹아요. 이 포맥스 같은 거할 때. 포맥스도 그렇고 플라스틱 같은 것도 프라모델 파츠나 작은 거 자르기에는 좋은데 큰 면적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 어려운 감이 있죠. 저도 이제 동감입니다. 작은데 이렇게 두꺼운 것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쉽게 쉽게 이렇게 잘려나가는 게 그냥 뭐 치즈 조각을 자르듯이 가공할 때는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실제 작업할 때 참조 영상입니다. 이상 원더커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는 테이블 소우 커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우 커팅을 제가 처음에는 요것을 했습니다. 6만 원이 채안 되는 가격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일직선으로 자르고 싶을 때그 일직선이 정확하게 잘리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했던 게 소우 큐라고 방에 나가는 이 소우 큐라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소우 큐는 이거는 이 가이드가 있습니다. 가이드바가 있어서 똑바로 자르기가 힘듭니다. 이런 가이드가 없을 때는. 이것도 이제 가이드가 있는데 제가 요 가이드는 빼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테이블 소우의 한계긴 한데 긴 이제 막대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자를 때 최대한으로 당겨놔도 닿기 때문에 저를 빼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안전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실질적인 안전에 도움이 되지만 심리적인 안정에도 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처음에 한달 정도 썼다가 도저히 안 맞아서 아웃시키고 이제 찾아서 쓴게이 소큐라는 것인데 소큐는 어쨌든 뭐 지금 제가 찾아낸 것 중에서는 가성비가 제일 좋기 때문에 제 가격대에서는 이게 이제 제일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소우 큐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나무 막대를 자를 때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조그만 거 잘라낸다든지, 이런 것들, 요 정도 사이즈 잘라낸다든지, 아니면 이제 파이프. 이런 파이프나 이런 것들. 잘라내기에는 이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시범을 보여보겠습니다. 항상 안전을 위해서 끄고 나서 이 재료를 옮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반대로 해서 요게 규격을 맞춰서 켭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프도 상당히
간편하게 자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아크릴 종류, 이것도 한번 제가 잘라보겠습니다. 너비는 한 요 정도가 맥시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작업 후에는 곧바로 이것을 꺼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작업 후에 이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실용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포맥스인데, 포맥스를 이제 이것을 가지고 지금 보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자를 수가 있죠. 가급적 소호큐로 하는 게 제일 절단면이 깨끗하고 90도를 이루지만 가이드 바 없이 최대한 똑바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대로 나쁘지는 않네요. 근데 이제 이게 줄 따라서 가진 않고 약간은 조금 이제 좀 사선이 좀 들어가 있죠. 이 먼지에 대한 것을 항상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스크는 항상 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먼지 처리에 대한 것은 제가 화면상에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청소기를 가지고 같이 돌려주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하는 그 방법은 제가 그 전에 이제 작업했던 영상에 나갈 겁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제가 소우 커터를 가지고 작업시에 사용했던 영상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비산되는 그 가루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재료 커팅 시에 나오는 가루들이 이 테이블 소 커터의 제일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간단하게 저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커팅 도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